산에 올라오니까 어때? 아, 산 힘들단 말이야, 아빠. 그러니까 네가 살이 찌는 거 아니야, 돼지야. 그나저나 네 삼촌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으리! 경례지! 푸디! 삼촌, 삼촌 왔다. 산에 올라오니까 좀 공기도 좋고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 조카! 진정한 남자는 산에서 인생을 배우는 거야. 자, 여기 산에서 세상을 배우고 열심히 보고 배우도록 해. 알았어, 삼촌! 오케이! 왜? 뭐 때문에 또 나타났어? 자기야! 왜? 자기야. 혼내 줄게! 어,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저만! 저게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이거? 저기 남자! 그래, 남자 맞잖아. 그래, 남자야, 남자는 아니, 우리잖아, 남, 우리. 남자는 남자는 우리지. 대사를. 자기야. 안 그래, 조카. 왜 자기야. 충성해, 마. 빨리서 상가 우정 다 쌓고 와. 그래. 상가 우정? 어, 알았어. 혼내줄 거야. 참아, 참아, 참아. 자기야, 어, 산에 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오랜만에 등산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우리 등산복으로 세팅하자. 그래. 그래, 인마. 산에 오는데 무슨 정장을 차입고 왔어, 이씨. 자, 아, 뭐 아니 뭐, 아, 뭐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좋고 하니? 아, 맞습니다. 그래. 남자랑 남자랑 우리지.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뭔 소리야 인마. 예? 다시 해. 예. 그래. 남자가 복장 이게 뭐야? 그거지. 뭐? 그래. 뭐 하는 거야? 맞습니다 형님. 아. 산에 올라오면서 복장이 저게 뭡니까? 너도 똑같아 인마. 이게 뭐야? 공기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어, 잠깐만. 응? 야호. 자기야. 어. 메아리가 안 울려. 그래,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잘 먹어 배워. 어, 알았어. 내가 해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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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미용실 가서 불했나루 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야. 어, 진짜 오늘 스트레스 받네 진짜. 스트레스 임마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그래. 아 이거 진짜 저기 뭡니까 저게 지금 그래. 메아리 소리가. 왜 그래, 네가 한번 외쳐봐. 형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야, 우리 빨리 저기 가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 어디? 뭐, 어, 바위 밑에? 아니? 그러면 저기 약수터? 아니, 그 옆에. 아빠! 안 돼! 오지 마! 오면 안 돼! 불안 안 돼! 정작. 아닙니다, 정작! 예! 경치가 좋은 곳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이에요. 이렇게 곳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야, 야, 너네 괜찮아? 야, 괜찮아? 어, 정신 차려. 형님! 어. 갑자기 어. 저랑 같이 했던 연극 선배님이 생각나요. 연극을 했던 선배님 누구? 박정자. 정신 차려, 인마. 어. 연기잖아, 연기. 연기, 인마. 의리 있게 맞아줬으면 됐어, 가. 가서 저기, 인마, 그 우리 조카 의리나 좀 가르쳐줘. 삼촌, 나 의리 가르쳐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연기, 연기. 아빠가 죽을 것 같아. 빨리 가자. 아빠가 죽을 것 같아. 자기야, 빨리 올라가자. 어. 아, 어머나, 나 뱀한테 물렸나 봐. 어머나, 기절. 뱀? 어머나, 자기야, 나 어머나, 자기야. 하지 마셔라. 내가 빨아줄게. 어머나, 이거 독 빨아내야 돼. 자기야, 나 임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임마. 네가 그렇게 해선 징그러. 이상해. 어머나, 여기 뱀, 뱀, 뱀. 꺼내서 다 상상하게 만들어. 깜짝 놀랐잖아 자기야. 그냥 가시덤불에 그냥 긁힌 거잖아. 어머 정말. 어, 미안해 양. 아 놀랬잖아. 우리 늦었어. 빨리 올라가자. 알았어. 근데 어. 자기.
새끼야. 어. 이 산에 옛날부터 소쩍새가 되게 많았대. 나 그 소쩍새 싫어해. 어? 나는 그 새가 좋더라. 어, 무슨 새? 그럼 뭐 참새? 아니. 그러면 앵무새? 아니. 아빠! 오지 마! 자, 보상하지 마! 안 돼! 안 돼! 변강새. 아! 거지 같은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야, 너 괜찮아? 괜찮아? 아, 형님, 어? 제가 버려야에서 나갔을 때 저한테 잘해줬던 선배님이 생각나요. 누구? 선우 옥류. 아, 오해하지 마세요. 오니까 어때? 와, 한강 되게 좋다. 한강은 우리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야. 여기 시민공원에서 넓은 강도 보고 많은 사람도 보면서 인생을 보고 배워 살아가는 아들. 알았어, 아빠. 자기야. 왜? 자기야. 아닐 거야. 여긴 대한민국이야. 우리 애가 보고 있어. 어, 상규야. 왜? 자기야. 정신 차려, 나. 왜 때나 이런 거 보고 배우라며. 미안해. 가서 과자 좀 사와. 과자? 알았어. 자기야, 어. 한강에 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어. 근데 자기야, 어? 나 좀 배고파. 내 그럴 줄 알고 도시락 사왔지. 짜잔. 오호. 자, 여기 앉아서 먹자. 잠깐. 어? 봐봐. 어? 남자는 찬바닥에 앉는 거 아니래. 찬바닥에 앉는 거야, 임마. 남자는 구조상 그게 맞아. 자기야, 어? 우리 한강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 커플 자전거 타자. 어? 그래, 그럼. 응, 내가 여기 빌려놨지? 어머, 짜잔. 어머. 이리 와, 이리 와. 자, 커플 자전거 타자. 응. 따. 응. 자. 자. 자기야. 응? 왜 발을 안 굴러? 자기의 섹시한 뒤태를 보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야, 임마! 저 민둥 대가리가 뭐가 섹시해? 그냥 민망해! 자기야, 어? 그냥 내 섹시 뒤태 안 보이게 자리 바꿀까? 그럴까? 자리 바꿔. 어, 그래. 바꿔. 내가 뒤에 타고, 어. 자기가 앞에 타고. 에이, 잘.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보잖아. 나 사실 자전거 못 타. 남자가 자전거도 못 타?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한 시간 동안이나 이거 내가 빌려놨는데 그냥 갖다 줘야 되겠네. 아니 10분 탔으니까 나머지 환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아, 왜 안 되는데? 시간제 아니야? 안 돼. 여기는 아빠 오지 마. 오면 안 돼. 이거 좀 그래.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정액제. 아유.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절대 이 단어를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상기야, 너 괜찮아? 아버님, 이게 다 떨어져서 문방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수정해. 정신 차려, 엄마. 아, 야, 가서 낚시하는 아저씨랑 놀다 와. 낚시? 아, 알았어. 자기야, 우리 한강 좀 바라보자. 어머, 자. 어머. 자기야, 근데 저기 떠 있는 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알이잖아. 어? 알? 무슨 알? 잉어 알? 아니. 그럼 개구리 알? 아니. 아빠! 오지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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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알. 괜찮아, 경찰 여러분 아닙니다. 붕어 알. 예, 붕어가 낳는 알이에요. 이런 거. 저 자식의 발음을 빨리 발음해서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붕어 알을 발음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붕어 알 이상하지 않잖아요. 붕어 알 성견.
너 괜찮아? 아버님, 어.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이 생각이 났어요. 개그맨 누구? 황, 봉, 알. 아,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